정말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날 전복당할 수도 있다. 정말 엉뚱한 이대로만 가면은 정말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전복당할 수 있다. 이 말은 기성정치권이 전부 정신교육대 간다 이 소리야. 맞아 맞아요. 어떤 미친놈이, 그 미친놈이 바로 허경영이라 소리야. 저자가 갔다 가면 뒤집어 엎어가지고 전부 정신교육대 가는 거 아니냐. 삼성교육대. 이건 가난하고 돈 없고 빽 없는 놈들 잡아넣던 전두환하고 달리 잘나가는 지자재 국회의원들 의원들 이거 전부 잡아넣는 자가 나오면 국민들의 쏙뱅이 90% 나올 거야 아마. 왜?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속 이상하는데 도둑놈들 보고 있자니 눈에 열불 나는데 죽기는 그렇고 허경영이가 있는 한 죽기는 좀 그렇고 조금 남으면 참아보자 이런 내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많아요. 응? 안 그래도 열불 나는데, 응? 열불 나서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무슨 말이냐, 국민들이 지금 눈이 뒤집혔는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이상기후까지 오고 태풍은 줄줄이 와서 농산물을 다 작두로 잘라버리듯이 망가뜨려버려. 물속에 처박아가지고. 그러니까 농민들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죠. 도시 사람들, 일용직들, 근로자들, 전부 직장이 문을 닫아버리는데 뭐 어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야. 아르바이트생들의 수입이 싹 없어지죠. 대학생들은 융자 받은 돈 못 내죠. 이자 원금까지 갚아가야 되는데 안 되죠. 결국 내가 장학재단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. 대학생들 장학금 줄 거야. 무슨지 알겠죠? 또 만들어놨잖아. 무료급식소 만들어놨잖아. 우리나라 제일 큰 무료급식소 하루 세 끼 주려고 하고 있잖아. 지금 준비하고 있죠? 이미 건물 준비 다 되고 주방 준비하고 있어 지금. 그러면은 나는 그걸 미리 다 내다보고 있는 거야. 무료급식소 안 하면 안 되겠다. 종로상가에 밥 한 끼 먹느라고 서울시에서 주는 무료급식소 3시간 줄 서야 조금 늦게 오면 3시간 줄 서고 밥을 못 먹어. 딱 밥껏 샷다 내려버려. 우리 무료급식소는 늦게까지 문 닫는 일이 없어. 줄 서는 일 없어. 아무나 오면 좋아. 그냥 줄 서서 먹을 필요 없어. 들어오면 자존심 상해 안 해. 그 추운데 길바닥에 200m씩 줄을 세워놓고 밥 먹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라고 차례대로 한 명씩.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. 점심부터 먹으려면 아침부터 가 있어야 돼. 그런 급식소 안 한다 이 말이야. 알겠죠? 언제든지 오면 밥 먹을 수 있어. 가족끼리 와서도 공짜로 먹고 가도 돼. 아시겠죠?